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사이쿄 도깨비입니다. 자 여러분, 제가 지금 티코를 끌고, 저의 에마 티코를 끌고 지금 허허 벌판으로 나왔습니다. 자 여러분,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가 실험을 한 가지 해볼 거예요. 어떤 실험이냐면 티코를 뛰어넘는 실험이에요. 제가 차를 점프를 해서 티코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인데, 그냥 뛰면 절대로 못 넘어요. 그런데 무엇을 이용해서 그 뛰어넘을 거냐, 바로 이겁니다. 스프링 신발인데요, 이 스프링 신발이 어떤 거냐면 이거 나단이 건데, 나단이 거 지금 빌려왔어요. 그래서 이 신발로 과연 제가 티코를 점프해서 뛰어넘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 신발을 신기 전에, 몇 사이즈가 몇이지? 245네. 아 250. 제 발이 270인데 작을 수도 있어요. 한번 신어볼게요 일단은. 자. 와 겨우 들어왔어. 자 일단은 실었습니다 한 짝을. 자 나머지 한 짝. 자 여러분, 이렇게 스프링 신발을 신었습니다. 와 그냥 있을 때랑 키 차이가 훨씬 나죠. 아까보다, 아까 요만했는데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. 자 일단 여기 옆에 티코 옆에 서볼게요.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? 자 이렇게 제가 티코 옆에 섰는데 일단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. 자 여기서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. 자 여러분 그럼 바로 뛰어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프링 신발을 신고 바로 뛰어볼게요. 자 이쪽 멀리서 뛰어올 테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깨졌어요. 차 깨졌어. 아,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, 진짜로. 아, 차 깨졌어. 깨졌어. 아, 빡 돈다. 짜증난다. 자, 여러분, 일단 깨진 김에 제가 이쪽에서 달려가가지고 티코를 뛰어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차 도전이에요. 2차 도전입니다. 티코를 뛰어넘어 볼게요. 3, 2, 1 갑니다. 아, 스프링 신발을 신었는데도 안 되네요. 자 이번에는 앞에 본네트를 밟고 한번 뛰어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네 여러분,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 차량 티코를 뛰어넘어보는 실험을 해봤는데요, 야 이 스프링 신발을 신고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이 스프링 신발이 별로 점프력에 별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. 안 올라가요. 저 높이 점프가 안 됩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실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자동차가 유리 창문 앞에 있는 그 커버가 깨지고 말았어요.
와, 저것도 수리비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. 차를 95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 수리비만 지금 얼마 치는지 모르겠어요. 야, 차값보다 수리값이 더 많이 듭니다. 아, 진짜 보람값다. 자, 아무튼간에 그럼 여러분, 이번 실험 대실패입니다. 이거 점프를 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넘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. 원래 손을 안 짚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. 이렇게 그냥 뛰어 넘으려고 그랬거든요, 차를. 근데 안 되네요. 안 됩니다. 네, 여러분, 그럼 오늘의 실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사이쿄!